플라스틱을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재활용하는 방식은 물질 재활용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플라스틱을 녹여서 그것을 다시 원료로 만들어서 그 원료를 가지고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드는 방법이죠. 근데 물질 재활용을 하려면은 그것을 녹여서 다시 재생 원료로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같은 재질끼리 모여야 되는 것이고요. 녹이는 데 있어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오염물질 제거 공정, 그러니까 세척, 불로 씻어내는 이런 세척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물질 재활용을 하기 어려운 플라스틱은 어떻게 재활용을 하냐? 플라스틱 재질별로 선별을 하기 어렵다든지 오염물질로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 이런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그냥 태우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석유에서 만든 물질들이기 때문에 태우면은 굉장히 많은 열을 내는, 그러니까 발열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열을 내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만 따로 모으게 되면은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연료로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에너지 회수 재활용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에너지 회수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거 뭐 재활용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은 물질 재활용만이 진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식이고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은 소각의 또 다른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거나 혹은 소각을 감추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즘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재활용 기술은 열분해 기술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 통에서 바깥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플라스틱이 분해가 일어나요. 분해가 일어나면 원래의 분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플라스틱을 열분해하게 되면은 기름이 돼요. 이것을 열분해 유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정에서 분리 배출된 필름류, 비닐의 경우에 5% 정도가 이렇게 기름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